대봉감 수확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만드는 별미 하나 있습니다. 재료는 당연히 대봉감이죠. 대봉은 당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끓여보니까 아이 그만 거의 좋은 기라 그래가지고 배 아픈지도 좋고 아들 설사하는지도 좋고 애기들 까나이들 저 버리지도 좋네.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는 감, 묵. 그런데 아무 감이나 다 묵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네요. 이 감, 묵 끓이는 거는 완전 홍시가 색깔이 메롱메롱하고 향이 반질반질한 그것만 갖고 끓여야 되지. 그래 않으면 떫은 맛이 나서 안 돼. 그래가지고 이리, 좋은 걸 갖고 하는 게. 마을 사람들에게 감은 고마운 기억입니다. 배고프던 시절 감 하나가 어찌나 든든했던지요. 너무 감마 밑에 가서 감을 주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능부도 가서 하나 더 줘야 되거든. 그러니까 그만 하여튼 문구역 내다보고 전에는 이 문구역 내다보고 앉았다가 그만 밥빼만 뒤끼면 가서 이제 죽는 게라. 좋지. 감묵 만들 때 유일한 첨가물은 감물을 응고시키는 한천입니다. 감묵 만들 여유도 없던 시절 감꽃 하나로도 아이들은 참 잘 놀았습니다. 감꽃도 그만 쥐어가지고 쥐어가지고는 끼가 또 목걸이도 해가 당기고 예, 아들 목걸이도 해가 당기고 골목에 걸어갖고 당기고 묵기도 하고 막 그래. 감이 행이 젖으니까 참 냄새가 올라온 게 좋습니다. 수분 냄새가 막 나면서. 한참을 팔팔 끓여낸 감물 잘 됐는지 맛 한번 봅니다. 이거는 너무 달아가지고 쇠가 깨물어져 빌래. 쇠가. 너무 달아갖고. 쇠가 뭐예요? 연물같이 달다. 햇바닥. 햇바닥이 간을 맞춰주잖아. 그런데 너무 단기라 햇바닥이 달아가지고 해가 막 까무라질 해. 너무 달아가지고. 혀도 깜짝 놀란다는 이 맛을 기다리는 이는 바로 손주들입니다. 할머니 최고. 하동 할머니 최고. 양갱이 잘 만들어준다고, 감 양갱이 잘 만들어준다고, 하도 할머니 치고라 해. 이게 사갖고 먹은 거는, 그건 전부 방구지 그렇지만, 이건 방구지도 아니고, 진짜 이 신떠부리래라, 신떠부리. 이렇게 담아 하루 꼬박 굳히면, 할머니의 정성 담은 감목이 완성됩니다. 섬진강 물길 따라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. 바람이 머무는 갈대숲 지나 또 한참.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앉은 마을, 평촌마을입니다. 탁, 탁, 가을 알리는 소리입니다. 이게 도루깨. 도루깨라는 게라. 이거...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콩이 까지는 거야. 그것도 몰라? 나라 저 보리도 다 이거 했다 이거.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은 못 할 텐데 우리나 할까?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도리야지. 수고로운 타자 끝에 얻은 귀한 콩. 타작 끝난 집들은 마당에서 콩을 말리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 콩은 구르면 그거보다 더 굳기네. 예, 콩 참말로 좋다. 이러다가 미주끼리는 진짜 예. 장도 달고, 된장도 예. 달고. 예, 콩 좋다. 미주콩 너무 좋다. 아이고, 미주콩 너무 좋다. 자식처럼 키운 콩이라 자식 자랑하듯 신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는 자랑콩. 자랑콩. 밥에 나먹는 얼마나 영양가도 좋고 밥맛도 좋은 이 밥에 나먹는 파랑콩. 콩 농사뿐 아니었습니다. 대대로 이 마을에서는 너른 들판만큼이나 곡식도 인심도 풍성했다지요. 자,
잘 되지예. 잘 돼요. 대봉감 잘 되지요. 콩 잘 되지요. 양식을 파타 잘 되지요. 벼농사 잘하지요.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. 그런 게 옛날 거지가 여기 아장 들어와가지고 뭐 3년을 얻어먹고 다니다가 나갔는데도 하루가 딱 두 집이 남더래. 남더래요. 3년 얻어먹고도 한 집인가 두 집인가 딱 남더라. 두 집이 남더래. 3년을 얻어먹어도 예. 그만치 느리고 먹기 많은 게라 먹거리가. 배고프니도 넉넉히 품었던 땅. 그 땅에서 난 콩으로 만든 맥주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? 이 장이라 하는 거는 아무나 뭐 한다고 그게 안 좋아. 잘 하는 사람 똑같이 담아도 된장도 맛있는 사람이 있고. 콩을 말리고 물에 부올린 후 다시 삶기까지 장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시간입니다. 많고 진짜 물 잘 싸는 거야. 알았어. 잘 익었다. 잘 됐네. 진짜 생겼어. 잘 익었다. 잘 익었다. 된장만 찔러 나갔다. 장만. 이거 나는데 이거 콩이 잘 삶아졌는지 알아보는 방법 있다는데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덜물이면은 손과 요리 깡 누지리면 쪼가리가 딱 나. 덜물이면은 손과 요리 누지리면. 그런데 이거는 매 이거 적당하니 물 적당하니 붓고 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싹하니 요렇게 하면 쪼가리 없이 이렇게 바싹이 잘 깨진다고. 이러면 된장도 맛있고 장도 맛있고 적당하니 딱 익어졌어. 어디 한두 해 익힌 솜씨겠습니까? 마을에서 나고 자라 곧은 허리 굽어질 때까지 매년 수없이 반복하며 저절로 몸에 익은 실력이지요. 아들, 딸 주고 행기관들, 도시 있는 행기관들도 주고 된장, 간장, 또 남도 음담을 좀 주고 우리 노인정에도 가와서 또 해먹어보고 네 된장이 맛있나, 내 된장이 맛있나 한번씩 가와서 해먹어보고. 이제 겨울 찬바람 지나 정월 되면 맛있는 장으로 완성되겠지요. 여기다 풋고추 가지고 꼭지도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이거 한 숟가락 딱 먹어 얼마나 맛있냐. 진짜 맛있다. 꿀떡까지 맛있다. 계절 따라 맛이 익어가고 강물처럼 순하고 쉼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. 그 땅에는 여전히 강이 흐릅니다.